지난주까지 사장조 스케일에 대한 부분, 또 사장조 스케일과 관련된 텅깅에 대한 연습을 네가 이제 2주간 이렇게 해왔는데 아까 낮에 부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지 뭐. 그거는 뭐 만족하게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되고 곡을 하고 또 곡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텅깅만 한다면 아마 지칠 거야.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보통 서점에 가서 색소폰 교본을 사면 초급자 교본이나 뭐 초중급자 교본 사면 대부분 스케일하고 텅깅에 대한 핑거링에 손가락 그 운지에 대한 핑거링에 대한 그런 책들이거든. 근데 사실 그거를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긴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지루하고 힘들지. 지쳐. 그래서 그 좀 뭐랄까 좀 불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이거 색소폰 이거 때려칠까?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. 네. 그런데 교본이라는 건 꼭 그렇게 만들어진 것만 교본은 아니야. 곡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를 그걸 교본이라고 생각하고 본다. 그 뭐냐면 악보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곡이 어떤 작곡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인 건 사실이잖아. 그지? 그런데 그 곡을 분해를 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교본에 있는 어떤 한 부분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배합된 걸로 조화를 이룬 그런 하나의 어떤 통짜 교본일 수도 있어.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 첫 줄이 보면 시시시 하나 반 하나 반 그러니까 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반 이런 식으로 바바바 한 이거는 어떤 교본에 보면 교본에서 식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교본도 있을 수 있어. 없으란 법은 없잖아, 그지? 그리고 그 다음 마디도 맞죠? 이거는 앞에 있는 한 박자짜리 8분음표 두 개를 그런 식으로 쌓기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교본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의 뒷부분 여기에서 뒤에 그 타이 붙임줄을 띄면 이거란 말이야, 이제 이 뒤에 있는 두 박자짜리를 또 떼내면 이런 식으로 교본에 어떤 어딘가에 있을 어느 교본에 어느 페이지에 어느 장에 있을 수 있는 거지.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의 리듬,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곡이니까. 그 이 말이 좀 장황한데 하나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를 연습할 때 이걸 곡으로서가 아니라 교본으로서 접근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지루한 규칙본 사다가 공부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텅깅 톤 음정에 대한 연습이니까 다 지켜서 반드시 내 눈으로 이 악보를 보고 이 악보에 있는 음을 내 눈으로 읽고 읽은 대로 손가락이 따라가서 불어야 되고 또 여기 나눠져 있는 그 박자 그 리듬대로 혀가 텅깅을 하면서 불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.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만약에 태연 느린 발라드 곡인데 그 느리고 차분하게 불어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곡이야. 리듬적으로 보면 그 음표를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빠르고 난해한 곡보단 느린 곡이 더 어려워. 해보자. 이게 속도가 73 메트로놈 속도 73 정도 맞춰서 속도가 이 정도 속도 되는 거야, 그지? 네.
자, 요거를 원, 투, 쓰리, 포. 다시, 자, 입술 정확히 잡고 너무 꽉 물거나 너무 깊이 물지 않게 원, 투, 쓰리, 포. 연주곡은 부는 것보다는 안 부는 게 더 어려워. 그러니까 쉬는 것이 더 어렵다. 네.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그 쉼표에 맞춰서 숨을 쉬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박자가 밀리거나 땡겨져 올 테니까 지금처럼 그런 보기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숨을 안 쉬니까 급해지는 거야. 네가 박자를 정확히 쉬지 않는 상태에서 숨까지 안 쉬어버리면 만약에 이거 네가 노래를 했다고 노래방 가서 그럼 가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빠바바 빠바 이렇게 할 텐데 나팔은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이 불어야 돼. 응? 네, 네, 하나 원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이야. 네, 네, 하나 자, 반주 가지고 해볼게. 숨을 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놓친 거야. 일부러 안 부는 척 하는데 일부러 숨을 안 쉰 거하고 쉬려고 했는데 못 쉰 건 다르지. 왜냐면 숨 쉬려고 했다 못 쉬면 그 다음 박자가 되게 바빠져. 다시 더 크게 크게 아니지 더 여유 있게 불어 쫓아오지 않으니까 난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잖아. 난 어떻게 생각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방 가도 없을걸?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지. 그 자리만 자 1번 가로 한 반박자 전 1, 2, 3 톤도 마찬가지지. 호흡이 어설프면 그렇게 삑사리 나는 거야. 다시 1, 2, 3 사뿐사뿐 이게 소복소복 이렇게 걷는 건 라시레도시라솔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동글동글동글동글 왜 우리 처음에 연습할 때 롱톤 연습했지? 이렇게 싹 줄어드는 거를 네 박자짜리 지금 불었어야지. 이걸 두 박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. 그걸 그대로 줄여서 한 박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거를 반 박자는 이게 원
있지만 하고 싹싹 들어가 주는 연습. 어? 네. 셋, 넷, 하나. 다시 셋, 넷, 하나. 다시 셋, 넷, 하나. 라만 크게 시작. 시 크게 시 라만 시작. 원. 악기를 왜 들고 불어? 셋, 넷, 원. 구구. 두두두. 두루두루두루. 이게 아니고. 시작. 원. 다시. 자, 원. 셋, 넷, 원. 와우와우와우와 이렇게 들리잖아. 그렇게 나한테 들릴 정도 되면 거기에 리버브 묻어있는 마이크를 달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옹옹옹옹 성김없이 부는 것처럼 들리겠지.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 뭐 했어? 이 음 하나를 두두 혀로 치는 것도 물론 연습이지만 이 혀로 치는 것과 손가락이 딱 들어맞게 하는 연습을, 그 연습이 왜 이 곡을 할 때 왜 그걸 했겠어? 그 연습에서 얻어지는 그 텅깅의 효과를 이 곡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. 물론 그 내가 지금 너한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연주자처럼 불 수는 없는 거구나. 초보구나 참. 아이, 내가 착각했다. 나 진짜 아니 한 수업하다 보니까 그러네. 그렇게 잘 부르면 여기 앉아 있겠냐 사실. 다시. 아, I am sorry. 자, 1번 가로 끝났어. 다시 2번 가로로 올라간다. 두두구 하고 소리가 하나 말려 들어갔지? 네. 그게 왜 그럴까? 숨이 아니라 너무 꽉 깨물어서 리드가 구멍이 막힌 거야.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들어간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가 뭐 긴장해서 그런가? 너무 꽉 깨물고 있어. 그러지 마. 이 볼을 피스를 볼 때 여기를 딱 당긴다라는 것은 입술을 팽팽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지. 팽팽하게 만드는 것과 리드를 눌러서 조이는 건 다른 거야. 입술은 팽팽하게 당겨서 여기 에 하듯이 쫙 당겨내되 리드는 너무 꽉 조이지 마. 그러면 소리가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리드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지. 거기만 원, 투, 쓰리. 배에는 힘을 주고 세게 불지 말고 원, 투, 쓰리. 오케이, 거기부터 다시 할게. 둘, 셋. 그렇지. 자,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늘 배에 힘 주고 입술을 그 팽팽하게 땡기는 것은 이 곡을 시작할 때부터 이 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입술의 긴장을 풀지 않은 상태로 부는데 리드는 누르지 마. 물론 어려운 주문인데 글쎄 좀 더 해보면 이제 알겠지. 자, 우선은 포인트는 그거지.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. 이 리드를 눌러서 구멍을 막지 말라는 뜻은 이걸 꽉 깨물지 말라는 얘기야. 응?
꽉 깨물지 말라 그러지 입술을 푸는 건 아니고 우 애하듯이 볼은 바싹 당겨서 탁 잡는데 잡는 데까지만 거기서 리드를 눌러내지 말고 처음부터 두 소절 앞에부터 할게. 원, 투, 쓰리, 포.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물론 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어디서 슬슬 손가락을 돌려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안 틀리고 불고 이 음이 틀리지 않고 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태연이 이 노래를 실제 부를 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듯이 이 혀가 리드를 때리는 것과 손가락이 그 바뀔 때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그러려면 이거보다 더 느리게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지. 다음 주 연습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낮게 네. 충실하게 연습을 해와. 고생했어.